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OSEN 이사가 기자 세대 교체 바람이 거세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다. KBO 리그의 세대 교체 바람이 매섭다. 너나 할 것 없이 미래지향적인 팀으로 기치를 내걸고 있어 베테랑들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시즌을 마친 후 조인성, 정재훈, 정재현, 차일목, 정연섭, 최경철, 윤효섭, 김현훈 등 다수의 선수들이 현역 유니폼을 벗고 은퇴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이외 여러 선수들이 타이로 인해 팀을 떠나고 있다. 2차 드래프트가 개최된 20일 오전 LG로부터 방출 소식을 접한 내야수 정성훈을 비롯해 외야수 김경헌, 투수 김성배, 김광수 등이 원소속팀으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은퇴 대신 현역 연장을 희망한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선수는 정성훈이다. 1980년생으로만 37세인 정성훈은 올 시즌 115경기에서 타율 3할 1푼 1리 86안타 6홈런 30타점 32득점 OPS 828로 녹슬지 않은 실력을 뽐냈다. 포지션은 1루수와 지명타자로 제한돼 있지만 타격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내야 보강이 필요한 팀에서 정성훈에게 관심을 가질 만하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한화에서 전력 외로 분류된 김경헌도 1982년생으로만 35세로 나이가 적지 않다. 올 시즌 성적은 38경기 타율 1할 4푼 8리 26안타 5홈런 17타점 17득점 OPS 788. 김경헌 역시 수비는 부족하지만 타격은 아직 쓸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좌타 요원이 필요한 팀이 찾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두산으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사이드암 투수 김성배도 새로운 팀을 찾고 있다. 김성배는 올 시즌 45경기에서 2승 1패 1세이브 4홀드 평균자책점 5.31을 기록했다. 필승조는 아니지만 추격조로 쓰임새가 있을 수 있다. 1981년생으로만 36세이지만 사이드암이란 희소성이 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키어에서 나온 우완, 투수 김광수도 현역 연장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2015에서 2016년 키어 불펜의 한 축을 맡았던 김광수는 올 시즌 19경기에서 1승 평균 자책점 11.76으로 부진했다. 1981년생으로만 36세. 키어는 전력 외를 통보했지만 경험 많은 김광수의 관록을 찾는 팀이 있을지 모른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